유부로 내려가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생은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작은 삶을 살아갈 땐 우리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커지고 사업을 크게 하고 아니면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과정에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죠.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또 아내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경상도 남자는 전라도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구나.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저는 정말 국물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난 넌 국물도 없다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딱 결혼해서 첫 밥상을 딱 받아보니까 국물이 없어요. 우리 집사는 국물을 안 좋아해요. 그리고 나는 자연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땅에서 채소 심어 먹고 짐승도 키우고 그런데 우리 집사 서울 사람이라서 그런 거 더럽다고 전혀 안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춘천 가나는 땅이 넓어요. 그래서 사택 바로 옆에 빈 땅이 많아서 삽을 가지고 땅을 파서 상추도 심고 파도 심고 뭐도 심고 다 심었어요. 그래서 파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 먹을 때 야채가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채를 좋아하는데 우리 집은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해요 또.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조금만 10m만 그러면 상추 있는데 그거 좀 뜯어서 좀 주면 안 되느냐고 안 간대요. 벌레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때 아 만남이 중요하구나. 땅 받고 이렇게 자연 속에 살려면요 절대 서울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라도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경험하는 전라도 사람들은요 밥을 그렇게 잘해 이게 손맛이 좋아. 그런데 우리 교회에 계신 전라도 여인들은 다 짜가들이야. 그 진짜 전라도 여인들은 손이 커요. 이렇게 손이 진짜로 커. 그리고 쑥쑥 주물이 맛이 푹푹 생기고 그런데 우리 교회 전라도 분들이 많은데 다 짜가들 변종들만 있어가지고 뭐 그래 아예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정말 만남이란 게 중요해요. 선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송도에 이사 오셔서 많은 교회 중에 많이 교회 선택하기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도 다 좀 달라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에 따라 영성도 다르고 지성도 다르고 그 분위기도 다 다르고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한번 잘못 시작하면 계속 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와라는 거예요. 왜 나오게 하시는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축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도 마지막도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겸손한 영성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축복 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이대로도 감사합니다. 그런 교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때문에 교회 나오실 때마다 겸손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믿습니까?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가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가고 가는데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기근은 올 수 있어요. 교회에 다녀도 기근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처음에는 마음 편하자고 오고 위로받기 위하여 오시지만 위로는 잠시고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장입니다. 어제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는 게 아니고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75세 때 하는 그 축복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도록 이제 문을 열 때가 되면 대강 계산해 보니까 113세 내지 5세 정도,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지 이후에 35년, 30년, 35년 뒤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연구해 보면 희망 하나가 생겨요. 여러분도 희망을 가져도 될 법합이다. 아멘. 여러분 자학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뭐 위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가지고 큰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만드신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주책바가지예요. 아멘. 자, 첫째로 봅시다. 아브라함은 가문이 없어.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한 가문이야.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빚어 만들어 팔아먹는 가문이니까 이게 저주의 가문이에요. 저주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심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게 사람인가 남자인가 할 정도로 희한한 일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이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곳에서 어떤 기근과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야 되는데 믿음의 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선택을 해도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직장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내가 어디 살아야,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녀야,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그릇에 축복을 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분명 교회는 축복의 요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게 마련이에요. 아브라함도 30년이 지나서야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단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찰나의 빵, 지금 조금 여기 어렵다고 이거 버리고 다른 곳 가고 이것 가고, 얘는 원래 직업을 갖다가 많이 바꾸는 사람이 성공 못해요. 그냥 한 우물 파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이거 뭘 하면 못 먹게 삽니까? 뭐 먹고 살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즘은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하나를 쫙 파야 돼요. 아멘.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도, 기근이 찾아왔어도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돼. 여러분,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돼.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땅이니까, 믿음의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그곳에서 죽든지 살든지 믿음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나오미가 좀 여자가 좀 센 것 같아. 남편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끌고 어디로 가느냐,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면 물이 있고 풀이 있고 막 양식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믿음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가자마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또 가면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되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룻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처음에는 환난이 있고 기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의 선택을 할 때
세상이 화려하다고 세상이 손짓한다고 쉽게 눈길 돌리고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장소를 다 지켜내기를 원하며 믿음의 땅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우리가 9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점점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위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밑에는 애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경제도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인생도 파괴됩니다. 여러분 2018년도 이 한 해가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내리막을 걸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믿음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자라게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글보글 끌어서 아 이제 좀 됐나 싶으면요 폭삭똑 냄비 믿음 같아. 계속 끌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문제 아니면 사소한 뭐 이끌에 대한 문제는 양보할 수 있어요. 그 양보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집 버리면 새 집 주십니다. 헌옷 버리면 새 옷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 이끈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지 마세요. 그거 추잡해요. 그거는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목숨이 끊어져도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신앙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직 훈련이 덜 돼가지고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나도 한때 그랬었는데 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괜찮아요. 이제부터 안 그러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뭘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뭘 가졌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 근데 이 선택도 잘못됐지만 사람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봅시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인천에 왔는데 인천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 서울 좀 갔다가 오려고 하면 그게 크게 나쁜 건 아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갔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ever went down to Egypt to live there for a while 그랬어요. for a while이란 말은 forever 아니고 잠시 머물러 있다가 오려고 갔다 이 말이야. 비를 피하려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땅, 주님의 교회가 아니면 믿음의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시 내 몸 피하려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이거 믿음 없는 처사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떨어지면 사람은 비굴해진다. 다시 한번 시작. 맞죠? 사람 믿음이 떨어지면 사람 작아져요. 작은 이익의 영혼을 팔아요. 지금 당장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좀 이뻤던가 봐.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는 말, 애굽 사람을 만난 거나 위협당한 것도 아니에요. 지가 지리 겁을 먹고 얼마나 비굴한지 보세요. 여보, 이런. 왜? 내가 보니까 당신 참 미인이야. 그것까지는 좋아. 당신 참 미인이야. 그랬더니 그래?
그것을 끝내야 되는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남자들은 기막으세요. 당신이 너무 이뻐서 내가 애굽에 가면 당신 차지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당신 애굽에 들어가면 나보고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그러면 아내 사라가 머리카락을 잡아뜯고 야 이놈 새끼 했는데 해야 되는데 알았어 이런 거 이게. 이게 남편이 멍청하니까 아내도 멍청한 거야. 그리고 진짜 사라가 이뻤던가 봐요. 애굽에 딱 들어가니까 소문이 퍼졌어.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쁜 여자 왔다고. 그 누구냐 했더니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래.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로한테 끌려갔어. 빨갔어. 그래가지고 바로가 이쁜 여동생 줬다고 막 제물로 줬어. 아브라함 그걸 받아먹는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떨어지면. 남자들 크게 따라하시오. 믿음이 떨어지면 사람도 비굴해진다. 남자분들 한번 들어봅시다. 나도 아브라함 같이 한번 해볼란다. 손 잘못 들었다가는 굉장히 그날 불러 죽는 거였지. 이게 여러분 봐봐요. 사람이 믿음이, 여러분 정말 믿음이 떨어지면 사람 지지분해져요. 여러분 성직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변질돼가지고 정말로 지금 더러운 땅을 위하여 영혼을 파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만 그거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사람은요 먹는 것에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양심도 자기 아내를 팔잖아.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을 30년 지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여러분 보니까 이런 아브라함도 복을 주셨으면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합시다. 나도 가능하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가능할 수 있어요. 고백합시다. 주여, 아브람 보니까 저도 가능성이 있는 듯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2018년도 큰 어리의 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의 축복의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변덕은 좀 안 뿌렸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막 변덕을 뿌리는 거야. 여러분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만큼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실 때도 교회를 선택할 때도 저는 솔직히 이건 저 양심의 고백이에요.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다니기로 작정하며 교회를 찾으신 분들 가난교회 오신 것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가난교회는 주일날 한 번만 와가지고는 못 빼긴내는 교회입니다. 또 조금 협박이 아닌데 좀 웃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정말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누군가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51일 기적 영성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아시는 목사님들을 이곳으로 모시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젊은 목사님들은 안 오고 연세 든 목사님들만 오신다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젊은 목사님들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연세 많은 분들은 이겁니다. 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거예요. 해봤더니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된다. 능력 앞으로 나가야 된다. 성령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인생 다 망가지고 다 허비하고 나중에 깨닫는 게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사는 삶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밖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다 가질 것 같고 다 정복할 것 같아도 50먹은 분에게 물어보세요. 가졌나고 60먹은 분에게 물어보세요. 가졌냐고. 아니라니까.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8년도는 은혜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다 은혜를 받아야 형통해지는 거예요.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근들근들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당대에도 잘 됐습니다만은 다윗이 그렇게 뿌려놓은 축복의 씨앗이 솔로몬에게까지 자식 때까지 이르렀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개차반을 쳤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고 솔로몬을 살려줬다잖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영원한 왕입니다. 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건 뭐냐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했어요. 하나님 신의 물을 찾기에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여종이 주무의 손길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여호와를 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나더러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끝없이 하나님을 바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가게가 풍부하고 호주머니가 두툭하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믿음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뇌와 삶의 아픔과 삶의 고단픔과 목마름을 세상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기를 원합니다. 믿음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의 땅을 떠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믿음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그곳에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라는 것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받아도 그것이 더 단단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상처가 싫고 아파서 사람을 회피하고 세상을 회피하며 고립형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거나 안 좋은 말을 듣거나 안 좋은 것을 보았을 때 상처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딱히 그렇다 말을 안 해도 그 내면이 교만하면 잘 들으세요. 그 내면이 교만하면 상처가 됩니다. 내면이 겸손한 사람은 상처가 될 일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욕을 먹어도 지가 뭔데 날 욕해 이렇게 딱 받아치면 내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러나 나는 그래. 욕 먹어도 싼 사람이야. 난 부족한 사람이니 말이야.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상처 입을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상처를 받지만 어떤 이는 그 상처가 단단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그를 망가뜨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상처로 인하여 망가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치고 고통 안 당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일수록 큰 상처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왜 그 사람들 쓰임 받느냐? 그 상처의 노예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있지만 이 교회 오셔서 아브라함이 30년 이상 연단받아 준비되어 복을 받은 것처럼 교회 오셔서는요 연단받아야 돼요. 크게 따라 합시다. 교회는 훈련장이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신이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큰 독수리가 새끼를 단련하든 단련하듯이다는 거예요. 어쩌냐면 어린 새끼 날개가 아직 다 펴지지 않는 어린 새끼를 딱 짚고 쫙 창공 위로 올라가가지고 새끼를 탁 놔버려요. 그러면 새끼는 죽는다고 막 부득부득부득부득부득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그 위에서 너풀거린다는 거지. 쑥 보면서 저게 얼마 어떡하나. 내 새끼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네가 엄마냐 네가 아빠냐 막 흥분합니다. 그런데 이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떨어지면 나 죽는다 쌍욕을 할 쯤 되면 엄미가 샥 내려와 나기를 떡 받아줍니다. 그러면 새끼는 야 왜 이러느냐고 날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막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저 높은 산 높은 창고로 올라가 또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고 떨어뜨리면서 뭐가 생겨 담력이 생기는 거야. 또 믿음이 생겨 뭐냐 아 땅에 떨어지기 전에 엄마가 받아주는구나. 나중에는 그를 그리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날개 근육이 생기는 거야. 아시겠어요? 막 몸부림치다 날개 근육이 생기니까 창공의 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패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기 가서 치고 저기 가서 치고 여기서 고개 떨구고 저기서 고개 떨구는 그런 패자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너는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 하잖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둠에 갇혀 사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다 같아요. 얼마만큼 강한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 오셔서 훈련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좋은 말만 듣고 대운만 받으려고 그러고 진짜만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 교만이라는 착각 속에 내 영혼을 가두어 놓고 어두운 폐쇄적인 삶을 살면서 나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당당하게 가슴을 열고 훈련장으로 뛰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그리들을 졸라매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나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사람은 키가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큰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커지느냐?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커지는 거예요. 고통을 크게 많이 당할수록 마음은 커지는 거예요. 돈도 잃어버려보고 사람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사업도 좀 망해보고 그러면서 나 죽었구나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정말 안전하다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란 뭡니까? 애굽을 버리고 강야로 뛰어드는 것이고 믿음이란 본토 친척 아비의 안정된 집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할 광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뭐랍니까? 내가 너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고 그러잖아. 여기 뭡니까? 너 이름이 가는 곳마다 영광을 받게 할 거라는 거지. 누가 그런 일을 만날 수 있겠어요? 훈련된 사람, 단련된 사람. 저는 교회만 다니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며 도전하지 아니하고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그 자리에 안주하며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난 안 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크게 하세요. 믿음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다. 아멘.
계속 도전해야 돼요. 우린 실패할까 봐 못하잖아. 여기가 조사오니 그저 편안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빵을 찾아 평안한 빵을 거부하는 거예요. 남이 만드는 울타리 속에 들어가 안정을 추구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걸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번 일해보고자 하는 그 기회를 갖기 위하여 내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 업적을 버리고 내 할아버지가 지어놓은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셔서 평안한 삶,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문제없게 도와주세요. 사고 나지 뭐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하나님 나를 어느 신이 있는 기도를 했어요. Father, 아버지, push me toward the stormy water라는 풍랑 이는 물결 속으로 나를 밀어달라고. 나를 밀어서 평안함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 창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사람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단련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나 살겠으면 그러지 마라.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야. 문제를 문제 삼는 게 문제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다 문제지만 어른에게는 문제가 안 되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에 자꾸 문제로 보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딱 답이 나와요. 내가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야. 영적으로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니까 다 문제인 거예요. 어른이 되면 다 품게 돼 있어요. 사랑은 포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문제 있다고 도망가고 저기 문제 있다고 도망가면 그 사람은 영원히 패자입니다. 그 자리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 자리 이겨내세요. 사랑과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사람과 싸우세요. 주먹으로 말고 어? 그 사람을 이겨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버리고 다른 거 하려면 그 이겨내고 다른 거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기근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문제를 피해 다니면 평생 도피자가 됩니다. 문제를 피해 다니면 평생 패자가 됩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문제는 크게 하나님께서 나보고 해결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달라요. 마귀는 trial 아니고 temptation이라고 해요.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Please lead not into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하여금 마귀의 유혹으로 이끌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은 뭐냐?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패자되게 만들기 위하여 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는 시험은 trial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단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테스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시험이야. 근데 물어봅시다. 시험 없으면 공부할까요? 목사님 나는 시험 없어도 공부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 그런 사람 없어. 목사도요 시험 치라면 되게 싫어해. 근데 시험이 있으면 싫어도 공부를 해. 여러분 시험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라도 했지. 아멘 합시다. 시험이 없으면 보세요. 진짜 공부 안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큰 사람 만드시려고 트라이얼 하는 거야. 단련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생이 자꾸 망가지고 초라해지고 이렇게 비굴해지는 것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머리를 돌리면 악수 뜹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게 슬한 게 나올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해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가 머리 굴려서 자기 안전을 생각하는데 안전을 생각하는 그
그게 생각했다는 게 뭐 자기 안에 팔아먹는 거잖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야. 이혼한테 참 이혼을 안 해서 희한해. 이혼 안 해서 여러분한테 벌써 죄 있어. 그런데 근데 보십시다. 그것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 간단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쉽게 살아가는 법 하나를 가르칠게요. 이거 배우시겠습니까? 뭐 또 너무 뭐 위키 백과사전에 있는 거 없으면 그런 게 아닙니다. 어? 잘 들으세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답을 찾기 위하여 고생을 했어요. 이 답을 못 찾아서 제가 방황했고 가난했고 힘들었어요. 이 답만 딱 찾아내면 부유할 수 있어요. 이 답만 찾아내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성공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답을 찾아가시겠어요? 걱정이 되네.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자, 여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소개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 이 여러 군데 예수님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한 번의 행동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습관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요. 이게 무슨 습관이냐면 예수님은 낮 동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도 성경 밤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더라.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밤이면 밤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우리네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뭐라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녁이 되면 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굉장히 공고했어요.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잠자고 놀고 그 시간에 밤에 혼자 언덕 위에 있는 교회 뒷동산에 올라가서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기도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거의 매일 산에 가서 그 언덕에 가서 외로움을 달래고 위해서 꿈은 있는데 현실이 너무 깡시골이니까 뭐 이게 그 하나님 그래도 별을 보고 저 밤을 비추는 뭐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세월이 좀 지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이게 알려지니까 여기저기서 연락들이 오잖아요. 오면 그래서 야 니는 맨날 잠이나 자고 그랬으니까 농부가 됐고 니는 고기나 잡으려고 하는 어부가 됐고 나는 거기서 너희들 잠잘 때 그 언덕에 가서 이런 기도를 했다. 이 아이가 니 진짜 그랬나 이런 거예요. 근데 보면 어릴 때 철없는 기도도 하나님 다 들으셔요. 다 들으셔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 내 기도가 내 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나의 미래를 만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 오셨으면 송도 가나안교회가 상가에서 가장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예언의 목숨 걸고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 8시에 매일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50일의 기적을 하면 몇백 명이 나와요. 또 50일의 기적이 딱 끝나면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반으로 줄어버려. 여러분 꼭 50일의 기적이 있어야 기도를 합니까? 그럼 이 50일의 기적 아닐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래요?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습관을 길어서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여러분 억울하게 할 때 그 사람과 싸우면 쌍방 과실 나와요. 아멘. 상처만 받아요. 어? 한 상처만 받아요. 형사법에 의하면 누군가 때리면 그냥 막고 있어야 돼요. 밀쳐도 안 돼요. 그냥 막고 있었어요. 뭐 그다음 뭐 이상한 짓 하란 말 아니고 여러분 모든 문제는 기도로 푸세요. 원수 갚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상대에 싸우려고도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딱 터지면 주님이 딱 보여야지 사람이 보이거나 돈이 보이거나 현실이 보이면 그 사람은 뺑뺑이를 한참 돌아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주님만 딱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남쪽으로 가다 애굽으로 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냥 거지 같은 행동을 하고 했던 이 아브람도 세월이 지나 30년이 지나고 35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단일을 시키니까 100세에 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자랐더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노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세상에서 살려 하지 마십시오. 기근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있는 땅도 기도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근이 있는 땅에 살아도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며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로 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싸우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덜 유능해서 못 살거나 노력을 덜 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공부해서 세상 정복해라, 태권도에서 세상 정복해라 그러면 못할 사람 이미 기회 끝난 사람들 많아. 그런데 기도는 마음만 먹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마음만 먹으면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 있는 시간이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효과적인 시간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기도의 습관이 생겨나기를 원하고 눈을 뜰 때 주 앞에 기도하고 눈을 감기 전에 주 앞에 기도하고 딱히 교회가 막 멋진 분들은 저희 교회 모든 저녁 예배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실황 볼 수 있어요. 송도 가난교회 유튜브에서 송도 가난교회 치면 우리 예배들이 다 실황이 됩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보면서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믿음이 자라나면 축복이 옵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습관이 우리 몸에 다 배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